자, 오늘 8월 16일 토익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. 저도 시험을 오늘 대방중학교에서 봤고요. 집에서 멀지 않았습니다. 일단은 학교 음질 평을 바라자면은 제가 최근 한 몇 달 동안 본 보사장 중에서는 음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사장 배정은 20개 이상 배정이 됐기는 하더라고요. 아무튼 A씨 같은 경우 이 고사장은 되게 추천해 줄 만합니다. 고사장마다 A씨 속도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몇 달 동안 본 고사장 중에서는 이 대방중학교가 괜찮다라는 거. 뭐 제가 이 주변에 있는 고사장도 몇 곳 다 시험을 봤는데 주변에 있는 고사장이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시험을 보면은 L씨 점수가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번 L씨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L씨가 좀 많이 어려웠었죠. 네, 근데 이번 L씨는 그래도 풀만했다가 제 느낌이었습니다. 파트 1은 그래도 무난했고요. 파트 2도 평상시에 그 파트 2 난이도보다는 그래도 할만한 편이었습니다. 그렇게 막 돌려서 답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고요. 파트 3하고 4도 무난했습니다. 파트 3 같은 경우는 그래프 문제 하나가 좀 어려웠었고요. 파트 4도 그래도 할만했다. 그러니까 파트 3, 4 같은 경우는 그 인용문 부분 있죠. 인용문 그 부분만 잘 처리했으면 그래도 나름 고득점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다음에 RC 부분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요, 파트 5 같은 경우는 최근 파트 5 난이도에 비교하자면은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게 제 느낌이었습니다. 파트 5 난이도 나쁘진 않았습니다. 어렵진 않았고요. 몇 개 새로운 어휘가 이번에 파트 5에서도 어휘 문제로 나왔는데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수준의 단어는 아니었습니다. 자, 그렇게 되겠고요. 이번에는 좀 전치사 문제가 접속사 문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전치사 문제가 접속사 문제보다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. 전치사 문제가 이번엔 좀 많이 나왔던 느낌이었습니다. 파트 6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파트 6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렇게 막 혼동스러운 그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. 네. 문장 고르는 문제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고요. 그 다음에 접속 부사 문제 있죠. 문장 첫 단어에 들어가는 부사 문제도 그렇게 막 혼동을 주는 부분은 없었습니다. 단 파트 6 같은 경우는 좀 독해하는 데 있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, 문제는 어렵진 않지만은 그래서 더 신중하게 문제를 푸느라고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독해 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. 독해는 싱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지난번에 좀 싱글이 약간 함정을 주었는데요. 이번에는 파트 세븐 싱글에서 그렇게 함정이 될 만한 부분은 있지는 않았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래도 무난하게 잘 넘겼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. 아티클도 물론 나왔지만은 이번에는 아티클이 긴 아티클이 없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더블 있고요. 트리플이 있는데 더블도 그러니까 요즘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이번에도 더블하고 트리플이 전체적으로 지문 길이는 길지 않았거든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더블 그 다음에 트리플 각각 약간의 좀 고민을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보였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은 질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선택 보기를 봤을 때 약간은 애매한 느낌이 들 수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지난번 시험보다는 더블과 트리플에서 그런 문제가 보였습니다. 네,
RC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나쁘진 않았습니다.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. 그 다음에 LC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LC하고 RC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래도 준수한 편이다. 어느 정도 내가 준비를 했으면은 그래도 나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난이도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자, 이상 8월 16일 토익 시험 후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